2년 전부터 요통으로 고생해왔다는 환자입니다. 수술 외에는 안 받아본 치료가 없을 정도인데요. 허리 통증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통 등 척추 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척추 질환자는 887만 명, 최근 4년 새 11.5% 증가했는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흔히들 50, 60대에 잘 생긴다고 알고들 계시는데 최근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척추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책상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척추에 무리를 준다든지 또는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척추각에 변화가 오는 경우에도 척추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질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과거엔 약물치료가 어려우면 바로 수술로 넘어갔지만 요즘엔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는데요.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또는 엉치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것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단순 요통이 아닐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꼬리뼈 쪽에 바늘구멍을 낸 다음에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그 디스크 주변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좀 씻어내고 유착을 풀어주고 치료제를 이제 주입하는 신경성형술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초기 협착증 같이 이제 신경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카테터 끝의 풍선을 이용해서 이런 압박받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기보다 건강하게 살기가 중요한 시대. 척추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하지만 수술이 능사는 아닙니다. 척추 수술 후 장애를 겪거나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서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엉치 통증, 다리 통증 등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협착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이상을 걷기가 힘들 정도로 보행에 지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지 근력의 약화라든지 또는 심한 경우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 수술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합니다. 다른 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특히 고령자는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